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축복 세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세 가지 축복이 반드시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임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정말 누리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하시고 또 정확하게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또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기적,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하나 된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는 하나 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사실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사실은 영적으로 뿌리가 하나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복이 부부가 하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한 몸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담은 흙에서 만드셨지만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와 한 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할때 아담이 하와 탓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 잘잘못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이 지혜로우면 아내도 지혜로운 거고 남편이 미련하면 아내도 미련한 거죠. 아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남편도 준비가 안된 거고, 그게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와 하와가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느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 관계는 묘한 관계가 됩니다. 촌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이가 또 부부관계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이 며칠 동안
누님 댁에 가 있는 그 기간에 아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 창거리는 자기가 다 마련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하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보시라 그러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블랙커피를 아주 연하게 타서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앞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무릎 베개 위에 베개하고 누우라고 그리고는 머리에 있는 새치를 또 뽑아주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이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1살 된 딸이 아빠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왜 아빠를 그렇게 자꾸 쳐다보고 돌아다니니?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귀에다가 귓속말로 아빠 요즘 바람 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해서 무슨 소리를 얘가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엄마가 들을까 봐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평소답지 않게 엄마에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남자가 바람 피면 평소답지 않게 아내에게 갑자기 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드라마에서 봤다는 거예요. 11살 된 아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기를 아무리 골치 아픈 것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 아내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니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난 생각하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아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또 가장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것이 죄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어릴 때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싸우시고 사시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안 싸우고 사신 것도 아니셨어요. 부모님들이 서로 다투는 기색이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아버지 편, 어머니 편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편이 없어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그냥 잘한 쪽이 잘못한 쪽에게 져주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좀 져주면 이렇게 안 싸울 수도 있잖아. 집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본능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준 원래의 창조 원형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싸우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진 겁니다. 가족들 관계가 다 깨어져서 서로 상처 주고 사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다 회복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로소 분열 또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서로 하나 되는 관계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 또 가정 위에 있기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떤 원수된 것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잘 받으시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이단이 무서운 것은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 그러고 여기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면서 결국 결과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분별을 잘 하시고 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분별해야 하는데 결국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건 성령님의 역사죠. 분열이 일어나면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6절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는 이게 전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을 짓기를 3절 끝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교민교회에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는데 어떤 한 교우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속히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리라. 뭐 이 집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속히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갔다가 자기가 싸운 그 상대방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기도 중에 자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내리칠 것이라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속이 뒤집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속상한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응답을 주시면 한쪽만 주시든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들끼리 서로가 원수인 줄 알고 교인들끼리 서로가 원수인 줄 알아요. 아직도 주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가족도 서로 분열시키고 교인도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는 분열의 영, 마귀가 우리의 원수지요.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내가 원수를 내 목전에서 떠나가게 하고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인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꼭 명심할 일은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순종함으로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억울하다, 아내가 억울하다, 남편에게 이익이다, 아내에게 이익이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다면 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더 이익인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걸 아십니까? 아내는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한 것 같아도 이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잘했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준 것인가? 말 한마디를 해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면 그럼 아내는 잘못한 거예요.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된다는 겁니까? 어떤 결정이든지 남편이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아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렸다면 아내가 느끼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남편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의 결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누가 더 힘들고 취고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 안에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온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아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남편은 결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죠.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장모님 생신이라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처가를 가게 됐는데 아내가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간 고등어를 특별히 주문해다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남편이 아내가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어머니 좋아하는 간 고등어예요. 그랬더니 아, 참 잘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농담같이 한다고 한 말이 아유 우리 집에 갈 땐 안 가져가더니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아내도 그 말을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 속을 뒤집어 놓든지 그냥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마음의 화가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시댁에는 매주 가잖아, 매주 가잖아. 주말마다 가잖아, 주말마다 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친정 가기 싫다면 싫다고 말해. 또 이렇게 떠나. 그러고는 그냥 펑펑 울면서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 남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말을 또 그렇게 꺼내놨으니 수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애들만 데리고 그냥 처가로 남편만 갔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하염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 몸살이라며. 아범이 애들하고 다녀갔다. 아주 아범이 참 잘해주더라. 평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잘해주더라.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참 잘하겠다고 살갑게 말도 많이 하고 갈 때는 내 손을 꼭 잡아주더구나. 용돈도 많이 주고 갔어. 그래서 아내의 마음 풀렸어요. 남편이 나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돌아왔을 때 남편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어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가 뭐 독감에 걸려서 누워있는 겁니다. 자, 저녁을 차려줄 사람이 없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 안타깝지만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마음에 내가 오늘은 내 아내 위해서 죽이라도 좀 끓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번뜩 주셨어요. 부엌에 가봤더니 아침에 먹었던 것도 치우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죽이라는 걸 끓여봤답니다. 쌀을 씻어서 냄비에다가 담고 물을 붓고 그리고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김이 나서 잘 된 것 같으더래. 그래서 열어보니까 물은 다 졸았고 씹어보니까 완전히 생쌀이더래. 그래서 물을 다시 또 가득 넣고 다시 또 불을 켰는데 이제는 막 물이 막 넘치더래.
죽 끓이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 물을 넣고 또 끓이고 물을 넣고 또 끓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쌀이 지쳤는지 거의 죽처럼 돼버렸대요. 쌀이 견디다가 지쳐서. 그래서 그걸 떠다가 상을 차려서 아내에게 방에 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아니 여보 뭐 한 거냐고. 내가 당신 위해서 죽 끓여왔어. 아내가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떠서 첫 술을 먹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잘 된 것 같진 않더래. 어때? 그랬더니 맛있어 이러면서 말은 또 맛있어 그러면서 그 죽을 한 그릇 다 먹더래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죽을 먹는 걸 보면서 이 남편이 마음에 찡하고 감동이 오는 것이 그동안에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서 차려주고 내가 먹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꼭 이랬겠구나. 밥을 해서 그걸 차렸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어줄 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 끓여서 아내를 먹게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감동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가족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저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동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 한 분이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결혼을 할 때 의사인 한 청년 중매가 들어오더랍니다. 조건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걸었더니 이 의사인 청년이 마음에 들었는지 의사라 그런지 이 수술용 메스로 자기 손가락을 탁 그어서 혈서를 쓰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교회를 다니겠다고 다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교회를 다니겠다고 다짐을 받은 바람에 약속은 분명히 지키긴 지켰는데 교회 와서 맨 조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교회 다니겠다고는 약속을 했고 교회 와서는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라 딴 데 가서는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만 와서는 계속 조네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는 남편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왜 자기에게 불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 달라고 해서 자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긴 했는데 아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때 이 여자 아나운서인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에게 계속 변화되달라고만 요구를 했지 남편 위해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새벽 기도를 결단합니다. 이혼할 마음까지 들고 자는 것만 봐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직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1:1 양육을 신청을 했어요. 새가족도 아니지만 1:1 양육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양육해 주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자기 부부 사이에 있는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좀 제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바뀌면서 응답이 왔어요. 기도 시작한 지 6개월 되는 때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죠.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6개월쯤 지나서 아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그렇게 명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만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아내를 보고,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보고도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라고 처음 느꼈다고.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하고 처음 느끼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 얼굴이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보내주신 메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력서도 내시고 지원도 하셨는데 세 분 목사님을 최종 이제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는 날이에요. 교회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분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인사위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오늘 결정된다고 한다면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숨이 탁 멎는 것 같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사신 분입니다. 즉시로 너무너무 마음은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자기에게는 순종 이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설혹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목사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잘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묻더래요. 그 질문 앞에서는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장로님의 마음속을 엑스레이로 투영하듯이
속 깊은 곳까지 다 주님이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장로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된다면, 결정된다면 나는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눈물을 콸콸 쏟으면서 울었대. 자기 속에 그렇게 자기는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실상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회개했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제가 원했던 그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교회도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마음까지도 바꿔서 말입니다. 마음까지도.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놀라우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마음까지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굴 표정까지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면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리하시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이끄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주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놀라우게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부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되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기 전에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키소서. 오직 주님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마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온 가족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진 것이 하나 되고 상처진 것이 다 아물고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족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변화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된 가정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 부부가 하나 되고 온 가족이 은혜 안에 하나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 위대한 인물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만지소서. 마음의 상처들 주님이 고쳐주소서. 그로 인한 육신의 병들을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묶임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헌금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희생이 있는 산제사,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감사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놀랍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당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위해 은혜를 부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